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중국이고요. 네, 저는 1월 1일에 한국에 이제 들어가는데 방학이에요, 여기가. 학교 방학. 원래 12월 29일에 방학인데 한 이틀 더 있다가 드디어 이제 한국에 갑니다. 어제 밤에 제가 한 50분가량의 녹화를 하고 누르고 잤는데 이게 안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급하게 좀 녹화를 하는데, 지금 뭐 올려봤자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장에 도착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곳 시간으로는 오전 9시라고 나오니까 그곳은 10시죠. 한 시간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빠져야 돼요. 네. 시간을 한 시간 버는 거죠, 여기 있으면. 지금 한창 시험 준비하고 또, 그럴 것 같은데, 중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올려드리는 어떤 취지는 어느 정도의 적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끝나고 토익 시험을 요번에 안 보시는 분들은 뭐 다음에 또 보셔도 되고요. 데뷔 특강이라는 거는 항상 좋은 특강이에요. 네. 왜냐하면 시험 보기 전에 전체적인 좀 문법의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또 그간 나왔던 문제의 빈도를 좀 고려해서 감안해서 이것이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이런 좀 약간 강사로서의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므로 설명을 하면서 정리를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거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1번부터 30번까지 30문제만 풀어드릴게요. 자, 제가 조금 말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네, 좀 양해해 주시고, 정리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가니까요. 더 자세한 어떤 문법상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30번의 문제 분량을 제가 한 40분 넘지 않은 선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시간을 맞추겠다고 하면서도 매번 오버를 하는데 오늘은 40분 안에 좀 끝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뒤에 full time work girl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어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기 보면은 여러분들의 해석을 들려고 딱 접근을 할 태세인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30문제 정도이면 한 절반 정도의 문제는 어법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고요. 그 나머지 한 15문제 내에서 순수하게 어휘로 접근해서 풀어야 될게한 8개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법을 어법으로 가고 어휘도 어법으로 보여야 되는 실력이 늘어나야 되겠고요. 어휘와 어법의 두 가지를 겸비한다면 그건 100% 어휘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어휘로만 푸는 문제는 정작 한 6, 7, 8문제에서 좌우가 되니까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고득점 목표를 하시는 분들은. 뒤에가 월거리 왔어요. 자, 이거는 가산이에요? 불가산이에요? 거의 주로라는 말을 쓸 경우는 99% 육박할 때 제가 쓰는 표현인데요. 동사에다가 er이나 or을 붙이면 가산이에요. 이건 사람 아니면 기기에 해당되는 그런 꼴인데요. 뒤에 월거리 당연히 사람이니까 가산으로 간주해야 되겠고 수표기가 없으면 영어는 절대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냥 틀린다라고 간주를 하죠. 문법을 체크하는 컴퓨터조차도. 그래서 수표기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앞에 뭐 어를 넣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문제화 될 수도 없습니다. 어 아니면 언 넣어라. 자, 이 보기가 두 개가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일단 A는 just가 부사고요. 자, 부사는 동사 명사 수식을 일반적으로 하지 못해요. 일반적으로 못한다는 거는 특별한 경우에 할수 있는 게 only 이런 것들, almost, all of, the 이럴 때 이제 almost가 all을 수식하는 부사가 되겠고. for은 전치사죠. 그죠? 전치사가 앞으로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지켜야 되죠?
쉼표, 점이 찍혀야 됩니다. 뒤에가 쉼표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other를 많이 해서 틀렸는데, other은 뒤에가 가산이 올 때는 반드시 복수 형태로 와야 됩니다. other workers. other이 수표기를 책임지지 못하고 뒤에는 명사 수표기를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자, every는요. 얘는 절대적으로 뒤에가 단수가 와야 돼요. 단수가 와야 되면서 뒤에가 불가산이 올 수가 없어요. 모든을 한번 살짝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모든이 세 개가 있습니다. all, any, every.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가산, 불가산 다 붙이는 게이두 가지고 얘는 가산만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월 거를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면, all은 workers만 사용이 되고, 얘는 두 개가 다 돼요. worker도 되고, workers도 됩니다. 어떤 집합적인 개념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단수로 갈 수가 있고요. 수적으로 다 얘기할 때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차이점은, worker이 가산이 workforce 갈까요? workforce? 인력? 자, 이거는 불가산이거든요. all workforce 괜찮아요. 자, any 뒤에 workforce 괜찮다는 거는 all과 any의 공통점은 가산, 불가산을 다 붙인다는 거. 하지만 every는 불가산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자, 제가 지금 화면을 하나밖에 못 쓰고 있어서 지금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2번 문제 보죠. 자, 이거는 어휘 문제인데 명사의 어휘 문제입니다. In her field, 그녀의 분야에서 latest. 이게 늦은 거라는 거는 최신이죠. 가장 늦게 출시되는 무엇이든지. 일단은 어휘에 대한 부분을 ETS 출제 위원들이 다룬다면 힌트를 주게 돼 있어요. 이 내용 관계니까 이거 생각해서 앞뒤 문맥 잡아서 문제를 해결해. 이렇게 이제 의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의 문맥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인과관계, 두 번째 양보, 세 번째 역적, 버트 같은 거. 자, 네 번째가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의 내용 관계를 꼭 잡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약간 어려운 이유가, 빙 디자이너라고 이렇게 쉼표가 찍혀 있다는 거는 딱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은 부사절이 부사구로 줄고 접속사가 빠지면서 분사구문까지 갔기 때문에, 이 앞에가 빠진 게 because인지, although인지, when인지, 뭐 도대체 알 수가 없지만, 내용을 잡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을 해서, 아, 이게 뭐가 있다가 빠졌구나 라고 해야 되죠. 정상적인 사고방식만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문맥 관계는 여러분들이 다 국어를 좀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그렇지 어렵지 않습니다. 디자이너, 고,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이제 의무가 이렇게 들어가죠.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keep up with the latest in her field. Field가 앞에 패션 디자이너가 나왔으니까 패션 인더스트리겠죠. 패션 분야에서 최신의 상품을 keep up with, 계속 개발을 해내야 되다, 생각을 해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Version은 우리가 패션의 버전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버전은 뭐 소프트웨어 같은 거 그런 버전이 되겠고, element는 요소고요. development가 D가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치다가 이 development는 여러분들이 발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가산 명사를 사용이 될 때는 최신 상품이 돼요. 그래서 정답이 되겠고, 죄송해요. 자, D가 instance, for instance 아시죠?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할 때. 그래서 해석이 불가능하므로 답은 C가 됩니다. 자, 3번 갈게요. 자, 여러분, 부사 어휘 문제. 부사 어휘 문제는 일단 수식을 하는 게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자동사 뒤에 부사 들어가고 전치사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 앞에 부사는 동사 수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 전치사구로 수식하는 게 돼요.
그래서 ETS가 많이 좋아하는 이런 자리에 있는 부사로서 focus나 rely를 쓰는 언을 붙이는 이 동사가 이 뒤에 전점을 하고 의존을 한다. 전적으로 exclusively. 자, 이거 출제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약간 좀 뜸해졌어요, 요즘에. primary가 뜻이 다른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당이 되는 그런 부사의 출제 빈도가 높았는데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동사를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이렇게 두 개를 만나게 돼요. has develop하고 투부정사의 produce.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부사는 가까이에 있는 동사의 수식이 되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수식할 리는 없어요. 자, 근데 이 부사가 이 뒤에 있는 then에 이 구를 수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more than의 비교급이 있다 보니까 위치를 여기에 넣는 거고 이 앞에 있는 동사, 투부정사의 동사 수식하는 부사로 이렇게 뒤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produce를 어떻게라는 걸 던져놓고 이제 들어갑니다. 생산하다를 어떻게 생산하겠어요? A. closely, 철저하게 생산. 자, 철저하게는 question, 동사, 명사 다 됩니다. 질문을 철저하게 한다든지, investigate라는 동사 아시죠? 조사를 철저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얘가 밀접하게라는 가까이의 뜻도 있어요. 그러므로 예전에 work가 나왔고, closely, 밀접하게 고객과 뭐 함께 작업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오답 처리고요. efficiently, 효율적으로 생산. 전보다 더욱더 패널, 솔러 패널이 태양열을 받는 판이죠.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strongly는 이게 뭐 강하다, 세다, 이런 이제 느낌이 조금, 판이 세고 뭐 이런 게 연상관계 이제 함정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아침이다 보니까 계속, 죄송해요. 그냥 자동으로 이제, 뭐죠, 이게. 막 이런 소리. 네. 자, produce를 strongly 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strongly는 주장을 강력히 하다. 이런 그런 동사랑 자주 어울립니다. 그래서 답은 B가 되죠. 자, 4번 넘어가죠. as는 전치사로 여기서 사용이 됨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리는 게 돼요. 제가 흉내내 보면, 전치사 뒤에 목적격 me. 자, 이렇게 하면 틀려요. 나와 같은, 그러면 앞 앞에 있는 게 사람과 동격이 돼야 되죠. 여러분, as나 such as 무엇과 같은 혹은 like 이런 것들은 앞에와 언급된 게 같은 동격 관계가 돼야 됩니다. 앞에 봤더니 your duties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같은 누군가가 아니라 당신의 duty는 내가 수행한 duty와 같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my duties를 줄인 소유격 대명사의 mine이 정답이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나의 책임 업무와 같다. 당신의 책임 업무 뭐로서 as a research scientist will be practically 실질적으로 the same as mine. 됐죠? 자, 5번 갑니다. 자,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전치사는 좀 서포트 해주는 게 있어요.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 이제 단서다, 클루다 그러는데, 제가 고양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개를 더 좋아하지, 강아지를, 고양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C는 클루예요. 단서. A는 에이드. 도움을 준다는 얘기고, T가 트랩이에요. 트랩. 함정. 함정. 그리고 이제 C하고 A가 거의 비슷한 관계 아닙니까? 이럴 텐데, 단서를 갖고 문제를 푸는 것과 이제 에이드의 도움은 얘가 오답으로 가려다가 이거 오답이야 조심해 라고 힌트를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가 구별이 되는데 일단은 전치사의 단서는 보통 뒤에는 명사가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뒤를 봤더니 돈이 나와 있어. 그것도 액수가. 이게 특정의 액수가 좀 있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실용 영어 평가 시험이다 보니까 이 액수에 대한 기준이 대체적으로 좀 일반적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100불? 100불을 딱 기준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내가 100불은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은 돈. 근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100 불이면 한 12만 원, 3만 원 정도 되니까 좀큰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애매한 거 말고 누가 생각해도 기부를 한 달에 2,000불을 한다 이런 거는 어때요? 한 달마다 2,000불, 300불 뭐또 그쵸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진짜 껌값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 달을 매달 2,500불 정도의 돈을 한 300만 원 돈은 하긴 좀 힘들죠. 그래서 옛날에 돈을 기부를 하는데 레귤러리 기부를 하느냐 그 액수가 2,500불이 뒤에 붙었었거든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조금 좀어 이렇게 과도하게 돈을 낼 리는 없다라는 그런 약간의 힌트가 좀 있긴 했었는데 콜렉티블리가 답이 됐던 경우가 있었어요. 다 모아 모아서 2,500불이라는 돈의 액수를 어디다 기부하다. 그래서 이제 부사가 약간 액수에 대한 의심을 할수 있는 그런 단어가 좀 일단 regularly는 아니다. 이게 문제를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자 이러다 또 지금 40분 넘어가겠어요. 다른 문제가 계속 연상이 돼서 자이 앞에 있는 단어가 좀 어려워요. procurement는 military procurement를 찾아보시면은 군수 물품이 돼요. threshold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이게 한계, 그러니까 어떤 넘어서면 안 되는 문지방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우리가 문지방은 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문지방인데 이 앞에 board of director가 approve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대상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석이 안 나올 때는요. purchase order, 구매품에 대한 액수가 1,000불이라는 자체는 이게 굉장히 구매품에 1,000불이면은 많은 그런 돈이죠. 그렇죠? 이거를 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한계점의 액수를 표현한다라고 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깔끔한 한국말이 안 나온다면. 자, 그러면 이 액수에 대한 거와 앞에 있는 물품에 대한 구매 액수의 연결고리가 of의 의냐, toward의 향하였냐, 관하의 얘기거리냐, 주제거리냐, upon의 뭐에 대한 이것도 약간 언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바웃하고 좀 비슷한데 언을 쓸수 있는 자리에 다 대체를 업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있긴 한데요. 자, 어바웃으로 많이 틀렸던 그런 문제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천불의라는 답이 A가 정답이 돼요. 모의 모는 소의 개념도 있지만 예를 들어 뭐 시간의 제한 한계 그럼 그 한계는 시간의 한계다. 시간이 소유하는 한계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한계는 시간에 관련된 한계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액수라는 이 뒤에 있는 구체적인 액수가 언급이 되면서 천불의 제한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통과시켰다라는 거는 천불까지는 살수 있다라는 해석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최상이 없다면 최선이라도 가셔야 되는 게 모든 토익 문제는 best answer를 찾기라고 보셔야 돼요. right answer 찾기가 아니라 6번 문제 갑니다. 자,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제가 뽑다 보니까 명사의 어휘 문제를 좀 많이 뽑았네요. 전치사가 도움을 줄 때가 상당히 많아요. 보통. 타동사의 목적어와 목적어의 타동사의 관계는 서로 굉장히 클로의 관계예요. 단서. ensure의 대상이 여기 들어가면서 이제 with를 뒤에 붙이고 있다는 거는 뒤에 위드가 스탠다드랑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정도까지는 읽어주는 게뭐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거는 아닙니다. Completion, 완성, assistance, 보조, 도움, application, 적용, tool을 보통 수반을 잘하죠. appliance, 준수. 자,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사용하죠. In appliance with 무엇을 따라 준수하며라는 뜻의 전치사 with 수반과 ensure가 standard 뭐 어휘가 짝짝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석 붙듯이 quality standard는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실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 되겠어요. 투정사 부사적 용법으로 쉼표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자 7번 문제로 갈게요. 자, 갑자기 뭐 지진나는 소리가 막 나는데 이곳은 불꽃놀이를 되게 좋아해요. 어떤 행사만 있으면은 불꽃을 마구마구 튀겨대는데 불꽃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 불꽃이 이렇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낮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데도 결혼식이나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은 막 저렇게 불꽃을 터트리더라고요. 자, 7번 갑니다. 우드를 앞에 놓고 그로서리 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이 그로서리 샵은 동사지 명사가 아님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가산 표시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은 단어가 동명이 다 되는데, 자, A 설명드릴게요. 이따가 이게 더 정답으로 처리가 되는 문제가 보일 텐데, otherwise는 달리 다른 식으로 라는 부사예요. 자, rather는 would rather. 비교급의 관용적 표현. A, then B. 영어는 중요한 걸 먼저 씁니다. B보다 차라리 A. 이렇게. 그래서 동사를, 원형을 붙여서 이거를 조동사 취급하거든요. B 하느니 차라리 A 하는 게 낫다. 자, carefully는 주의 깊게. Further, 더 나아가. 비교가, 동작에 대한 비교가 여기서는 아님을 좀 발견할 수가 있네요. 전치사 굽기리의 비교죠. In the evening보다는 in the afternoon에 차라리 grocery shop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게 앞에 a survey가 대디아를 밝혔다. 그래서 답이 would rather A 대 B의 B가 정답이 됩니다. 8번. 자, 얘는 형용사 어법 문제 같지만 어휘까지 겸비를 살짝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어휘 어법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문제예요. 리서치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A도 되고 B도 어법상 되는데 해석은 exhausted, exhaustive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가셔야 되는데 exhausted는 감정이죠. 그럼 감정 동사는 35개 정도 있는데 사람하고 붙어야지만 감정의 PP가 정답이 되게 돼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감정의 ING는 ING가 스러운 해석이 돼서 사물하고 붙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칭까지 있었다면은 아마 좀 어려웠을 텐데요. 이그지 스티브. 자, 이것이 답이 됩니다. 리서치는 사람이 아니죠. 이그지 스티브가 철저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9번. 자, 이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시제를 좀 먼저 접근을 하는데 뒤에 finish 현재가 있고 앞에는 단순 미래가 아니고 미래 완료가 있죠. 이러면 이제 공식화하세요. By the time. 보통 이제 앞에 쪽에서 이렇게 출제했던 거를 뒤로 빼도 여러분들이 요 단서만 눈에 딱딱 들어온다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현재 동사, 시제, 그다음에 뒤에 주절에서는 주어와 미래 완료. Will have PP. 주어가 뭐뭐 할 때쯤이면 뒤에 있는 주어가 어떤 것을 완료를 할 것이다. 이런 뜻이래요. 자, 10번. 자, 일단 문장을 볼때 제가 항상 쉼표 먼저 찾아라 그래요. 그 다음에 동사 있는지 한번 봐라. 또, 그 다음에 명사. 동사, 명사가 굉장히 중요한 품사죠. 문장 구성에. 예, 쉼표는 문장이 몇개 있는지에 대한 구성을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쉼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쉼표가 없습니다. 문제에서. is 동사가 바로 붙었는데요. 이 files가 주어가 안 됨을 또알 수가 있죠. is와 files의 수일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러므로 정답이 d가 정답인데 maintaining은 동명사가 답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럴 거라고요. 선생님, to 정사도 주어 될수 있는데요. 명사조 용법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40대 60에 해당이 되는 문제가 상당히 고민스럽죠. 그쵸? 40%의 확률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럴 텐데 어느 정도 기울임이 있다라는 거는 학습에 대한 분량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왜? 용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용례를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아, 이게 사례가 많고 사용이 많이 되니까, 이게 선호가 되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낫다라는 그런 용례는 많이 언어를 좀 접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to 정사를 주어로 볼수 있어요. 물론. 근데 이제 주어는 가벼워야 좋거든요. I가 제일 가볍죠. 이런 무게는 뭐 극복이 안 돼요. 어떤 것도. 그 다음에 it가 그 다음 가볍습니다. 이게 가주어, 진주어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무거운 주어를 싫어해요. 뒤로 뺀다는 얘기죠. 자, 투부정사는 일단은 두 개예요. 미니멈 단어 두 개. 동명사는 한 단어죠. 어떤 게더 가벼울까요? 어떤 걸더 선호하고? 동명사를 주어로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d가 60대, a가 40. 그렇다면 d가 없다면 a도 정답의 확률이 있다? 그렇죠, 당연히. 자, 11번 갈게요.
over the years. 이 전체자는 동사랑 붙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명사랑 붙고요. 자, 이런 문제가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만약에 she가 문두에 시작이 된다면 여기 들어가는 동사는 자동사가 답이 될 거라고요. 자, 근데 knowledge라는 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knowledge 명사를 주고 이렇게 뒤에 명사를 붙였다는 거는 대시 있다가 빠진 거야. 데트가 목적격. 이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 그러므로 여기에 들어갈 동사는 타동사면서 knowledge를 목적으로 수반할 수 있는 동사여야 됩니다. 타동사 목적어가 서로 도움을 안 준다고 제가 그랬죠. 그러면 knowledge를 목적으로 수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뒤에 놓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knowledge를 어떻게 했느냐? advise. 자, 이거는 somebody가 뒤에 와야 돼요. 사람을 갖고 advise 하니까 function. 자, 이게 이제 자동사가 가능하네요. 뭐 기능을 발휘하다 이런 뜻도 있고 complete. 자, knowledge를 complete 할수 없습니다. gain knowledge. 자, 이게 답이죠. 얻는다라는 거는 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 12번. is opening for business. 자, 이 어휘 자체가 진행형이 가까운 미래를 대신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사업을 한다라는 개업을 하느냐. 그 방법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룬니가 답이라면 C를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게 이제 A더라고요. 그쵸? 아니면 C로 갔다가 A는 그럼 왜안 되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든가. 자, 그렇다는 거는 두개 동반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탈락으로. 빈도부사의 동작의 반복성은 regularly 하든 routinely 하든 이 오프닝을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쵸? 자, 어떻게를 던져놓고 들어가라 그랬죠. 부사. 정식으로. 격식을 갖춰서. 개업식. 뭐, 절차 이런 것들이 또 광고나 홍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답은 D가 되죠. 자, 13번. 자, 요거는 좀 독특한 구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쉼표가 있다라는 것과 end 있는데 뒤에 절이 있고, 쉼표가 일단은 좀 예사롭지 않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예전에는 한 5년에 한 번꼴로 돌리다가 요즘에 신토이 2016년 5월 달 이래로 이제 바뀌면서 지금 1년이 넘어갔네요. 그쵸, 벌써. 자, 죄송해요. 제가. 잠시만요. 진동으로. 보통 다뤘던 식은 이렇게 문제를 다뤘었어요. 절, 이렇게. 이제 쉼표에 대한 부분은 찍고 안 찍고의 이제 선택은 글쓴 사람의 선택인데,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쉼표를 빼놓고. And therefore. thus, then. 이렇게 세 가지를 항상 냈거든요. 그러다 이제 thereafter를 한번 내더라고요. then의 동격에 thereafter. 내야 될 때가 아닌데 또 내고 싶으니까 다른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답이 나오죠. 그죠? 이런 형식을 냈다가, 아, 또 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뭐겠어요? 여기에 동격, as a result. 자, C 정답. 그러므로. 여러분 접속부사로 알고 있는 이 단어가 이렇게 부사로서도 사용이 됩니다. 파트 5에서. 자, 14번 넘어가죠. 자, 14번은. 오케이. 자, 아까 우리가 knowledge를 갖고 개인을 풀었다면 이건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쵸? select를 놓고 select의 목적어를 앞에 둬야지. 자, 이렇게 좀 빨리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뭐가 있다 빠진 거예요. that가 있다가 빠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디렉터가 셀렉트할 수 있는 대상과 이 대상이 fit여야 된다라는 거죠. another, 자, 안 됩니다. 그쵸? few, 자, 요거는 뭐 언급이 된 거에 대한 뭐몇 개, 복수. 예, 명사인데 어가 빠질 경우에는 부정의 뜻이 되겠고요. something, 자, anyone 이둘 중에 하나인데 something은 사물이고 anyone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제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someone을 할래, anyone을 할래.
이렇게 나오면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사람 사물로 판가름해라 라고 해서 약간 난이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비례식을 드리면은 특정인이냐, 아니면 불특정인이냐의 싸움으로 들어가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캐니데이 풀이 좀 어려웠던 단어죠, 여러분. 우리가 풀을 보통 이제 외래어로 이런 경우에 쓰는데, 수영장이 아니고요. 인력이라는 뜻이에요. 준비된 인력. 그래서 캔디데이트 인력 자체가 is so impressive. 상당히 인상적이다. 그러니까 직원으로 채용이 된게 아니라 후보자의 그 집단 군단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소대꾸문이 인과관계니까 또 내용이 여기서도 잡혀져야 되겠죠. 아까 인과관계 양보 역적 목적 네 가지를 파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fit. 자, 이게 적임자라는 뜻이 있어요. 적합한 적임자.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사람 명사에 대한 거를 아까 제가 시작부터 말씀드렸듯이 ER, OF만 이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addition 이런 것도 좀 사람으로 사용이 되죠. 증원. 자, 그래서 답은 anyone이 정답이에요. 만약에 이제 someone하고 anyone에 대한 거에 비교면은 특정인이 아니라 디렉터가 고르는 누구든지 적임자가 될 것이다죠. 왜? 소대시 구문이 너무나 인력 자체가 좋기 때문에. 자, 15번. From a single store to, 자, from A to B, 에로부터까지죠, 그죠? Anticipate, 타동사입니다. 목적 없어요. 자, elaborate, 타동사예요. Further, further이,